비교를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얘가 트랙터의 한 두 배 이상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존에 스키로우다 사용하셨을 때 스키로우다 마력수하고 예를 들어 스키로우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마력수 대비 이 휠로우다 작업 속도가 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갖고 있던 게 75마력짜리였거든요. 스키드로다가 75마력짜리 걔 솔직히 하루 종일 작업하니까 얘는 3시간이면 끝나요. 솔직히 걔는 그 시야하고 만들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
빨리 푸나? 들어주시고 좀 받아가셔요.